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도와 함께 내 채널 명 뒤에 이모티콘 넣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유튜브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유튜브를 꾹 누르고 들어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래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것 중에 여기 이제 거 나라고 보이죠? 나라고 보이는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안으로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이면 본인의 채널 닉이 있고요. 프로필 사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곳에서 한 번 더 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또 다음 칸으로 넘어왔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여기 연필 또 보여요. 연필 있는 거 잘 찾으시면 돼요. 연필을 또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연필을 눌렀더니요. 이렇게 채널 설정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왔고요.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바꾸고 싶은 곳을 이런 데서 바꾸면 돼요. 여기 연필 있죠? 이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도도가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내 채널명에 이렇게 이모티콘 어떻게 넣는지 요거 한번 해보기로 하려고 들어왔고요. 자,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꼭 눌러주세요. 연필을 꼭 누릅니다. 자, 연필을 누르면 이렇게 또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게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위치에 이 커서를 갖다 두어야 되니까 자, 쑥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지우시고요. 요쯤에다가 본인들 채널명 뒤에다가 넣고 싶으시다 하면 요쯤에서 이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커서 깜빡하고 있죠? 자, 여기쯤에서 글씨를 써보도록 합니다. 아래쪽에 봐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요것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동물 쪽에 있어요. 가운데쯤 보면 여기 동물 있죠? 여기를 꼭 누릅니다. 여기 꼭 누르면 이 동물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보면 이렇게 쭉 움직여보면 많이 동물들이 숨어있어요. 그럼 저는 요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자, 다음에는 또 선인장 하나 찾으러 가겠습니다. 또 더 올라가 보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 여기쯤 있죠? 자,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인들 채널 닉을 자, 닉 옆에 이렇게 이모티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으면요 반드시 저장이라는 것을 눌러야만 저장이 되는 거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반드시 저장을 누르시고요. 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을 변경하면 유튜브에서만 반영됩니다. 여기서만 반영한단 말이에요. 카카오톡 같은 게 반영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름은 14일 이내에 2회 변경할 수 있어요. 14일 이내에 2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바꾸면 금방 안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14일이 지나야 되고요. 14일에 2번.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를 눌러서 저장을 꼭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도다이기였습니다.